돌라리 둥 돌라리 둥 돌라리요. 빨리 달리 하는데 자꾸 그만 시켜.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누르는 거 이렇게 눌러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북한에선 북한 에미나입니다. 옥수수죽 해먹을 거예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. 너무 심플한데요. 간단하죠. 소금만 들어간 거, 북한에서 먹던 거. 북한에서는 이 정도면 한 3명, 4명이 먹던 양인데 오늘은 2명이 먹을 거예요. 근데 많은 양 하다가 이거 봤는데 진짜 어제 담그면서 내일 배고파서 어떡하지?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됐습니다. 다이어트에 좋은 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북한은 기름 없어서 그냥 이런 거 넣고 그냥 끓인데 저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식으로 저거 할게요. 기름에다 달달달달 볶다가 할게요. 잘 사는 집. 잘 사는 집 죽. 고추 좀 넣을 거예요. 이거 내가 딴 것도 풋고추다? 하나 남으면은. 야, 어떻게 오늘 또 국수죽 하는 날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 딱 해야 되니 왜 딱 이렇게 딱 나와버려갖고 어제 이해했어? 땅 이렇게 나왔어. 그리고 물이 팡 천정을 해갖고 제가 어제 수리하다가 결론을 세 번을 하다가 겨우는 뚜껑이 열려가고 아예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틀어놔서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쓰잖아. 동해다 받았었잖아. 북한은 여기보다 좀 큰. 어, 고개 빠지면 안 돼. 어, 미안. 엄마 이거 설거지용으로 써야겠다. 엄마 너 왜 그래. 오빠도 씻고 자체? 귀신이야 우리 집. 어, 저 불 들어가야 되는데 다 기어오고 있어. 오, 붓는다. 어, 진짜? 여섯 명이 먹는데, 이렇게 숟가락으로 바로, 엄마, 조금만 더, 우리 엄마. 아, 진짜. 이렇게 한 숟가락 넣고 북한에서는 조개 먹었어요. 잘 사는 집, 그것도. 깻잎이랑 고추랑 파랑 다 같이 갈게요. 어우, 진짜, 아, 뜨거. 이게 잘 사는 집 만드는 거예요? 못 사는 집은 그냥 맹물에다 묻습니다. 왜 기분이 없어요? 냄새 너무 좋아요. 여정도에다가 여러분 간은 된장으로 할게요. 가끔 제 된장 있을 때는 된장에다 먹거든요. 이래서 그냥 푹 뿌리면 돼요. 아줌마 혹시 벙어리예요? 벙어리인데 얘 대답 우리 엄마 너 자니 앉아 뭐 가져오라 뭐 잔다 우리 엄마 저게 자는 게 말을 하니 이래 야 현재 자니 잔다 이게 자는 게 말을 하니 쌀 빨리 불거라 아 잔다니까 저거 진짜 여러분 마지막 가오리예요 옥수수밭 이게 우리 엄청 우리 건 아니고 주인집 거예요 주인집 거 훔쳤어요 아니면 나중에 맨날 훔쳐요 어제도 훔쳤어요 쉬, 비밀이 여기 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을 넣을 겁니다. 오 맛있겠다 뭐 어떡하지? 여러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양념간장인데 요만큼 야 이건 고급이지 이건 잘 사는 집 죽이지 뭐 기름 이렇게 들어가지 양념간장 들어가지 뭐 아이고 그렇게 많이 부은 물 어디 갔대요? 야 자 먹자 먹고 옥수수 국수 안 씹시다 오마이갓 오 자대야 좀 이럴 때 도와주지 너. 아유 자대야 너 먹고 누구 있어 계속 셀까? 5개 이거야 이거 10개 왜 이렇게 말랐지? 70개 서비스 20개 이게 한 접이네 서비스 20개 다 50개를 샀는데 이 집은 서비스를 20개 줬는데 아 몰라 여러분 우리 집 마지막 재산입니다 물이 야 물 좀 애깨라 한 15년 만에 야, 형 몇십이야? 저 21살에 먹어갖고 14년 만에 먹는 겁니다, 여러분. 몇십년 됐고. 와. 맛있다. 야, 여러분 이거 배고파갖고 아까 고만국거리에서 한 6명이 먹었었어요. 엄마, 아버지는 웬 많이 줘? 아버지는 서처럼 일하잖아. 일 많이 하시잖아. 나도 일 오늘 많이 했어. 너 뭐 했어? 파 따다 구워 먹었어. 고일이야? 응. 우리 아버지 이래갖고 저 아이고 우리 현주는 일 많이 했구나 이러고 조금 덜어주지 저라가도 기분 없대갖고 상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상추에다 쌈 싸먹을 게 없잖아요 숟가락 갖다가 쫙 건더지를 한참 기다려갖고 국수도 흐르는 거 아버지 흐르는데 어떻게 싸마니까 세이파리 하면 되지 이래갖고
장추를 세 이파리를 넣고 거기다가 쭉 조금 반 숟가락만 넣고 장도 없어가지고 그거 씹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. 먹을게 왜 그렇게 짜잔. 이 딱딱한 게 이거 쓰면 익은 거야. 저거 그래. 하얀 껍질인데 이거 딴데 티가 안 돼. 이거 물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. 이거 방광염에도 좋아. 식혔다 마시면. 맞아. 그러니까 저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아. 다 좋아. 수염도 들어가서. 요거 이제 한 2-3분 뒤에 비닐봉다리에다 한 5개씩 담아서 냉동실에 꽉 채워놓을 겁니다. 그러면 렌즈에 돌려도 맛있고 나중에 요거 쪄 먹어도 맛있고 겨울에 우리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였습니다.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였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배우고 다시. 동굴라리 동굴라리 동굴라리요. 그만 시켜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에미나이가 이렇게 계란강주리를 만들었는데 어때요? 옛날에는 이런 거 시장 다녔대요 여러분. 너무 이쁘죠?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? 하나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아. 계란이 하루에 하루 건너시 났나봐요 쟤네. 이틀에 세 알은 낳는 것 같습니다. 밑을 일단은 이렇게 맞춰요. 엄지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넣고 검지를 이렇게 묶어주고요. 다음번에 건 검지 밑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지금쯤에 검지 안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얍얍얍 당길 겁니다. 뒤집어서 얍. 지금은 물을 좀 많이 뿌려서 이렇게 하기 쉬워요. 여러분 가위를 자를 겁니다. 요게 지금 여기에요. 요쪽 마무리 쫙 벌려줄 겁니다. 이렇게 계란을 넣습니다. 뱃지풀 하나 넣습니다. 딱 중심을 묶어야 돼요. 그러고 요 안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러면 요게 부딪혀서 깨질 일도 없겠죠. 또 이파리 하나. 이게 다 쉬운데 뭐가 힘드냐면요 마지막에 태 따는 게 시간이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댕기 딸게요. 댕기가 위에 둘 수 있는 거 만드는 거거든요. 이게 진짜 꽉 조여야 되거든요. 딱 중심을 잡아서 꽉 조여주고 땡겨주고 또 땡겨주고 이렇게 댕기를 따면 돼요. 댕기 어렸을 때 많이 땄죠. 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땄어요. 와 쉽죠 여러분.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다 잘라줄게요. 아까 요 자른 거로 이렇게 묶어드릴게요. 잘라겠지 안 예쁜 거는. 자, 아 예뻐요. 어떻게 5분 만에 뚝딱. 재밌어. 자 이번에 새알 가보겠습니다. 새알. 아 너무 재밌다. 이게 지금 젖었을 때 말 잘 들어요. 조금 있으면 말 안 들어요. 굳으면. 옛날에는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배워뒀을 걸 후회를 합니다. 한 짝 더 만들겠습니다. 처음이니까 제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지 여러분. 새끼를 먼저 까서 이렇게 발에다 넣습니다. 요 정도 면지 물쳐갖고 요래갖고 오른쪽으로 갔다 오고 왼쪽으로 갔다 오고 속에 발바닥은 그냥 넣어주고 자두 왔어요. 우리 자두 임신됐어요. 자두야 이렇게 볕집 옆에서 도와주면 안 돼? 자두! 어? 어디 갔어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여섯 개만 하겠습니다. 짝짝이요. 아 근데 발바닥 하나만은 탄탄한 것 같아요. 이게 뭐니? 발에 딱 맞게 해야지. 그지 새끼니? 그래도 만족합니다. 이렇게 심을 넣고요. 한번 꺾을게요. 꺾어갖고 여러분 보세요. 여기 시작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땡겨갖고 이렇게 묶어요.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교도소 있을 때 방석이라고 만들어서 썼던 건데 이게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제가 출소대 나와갖고 이거를 집에 닭봉주리를 만들어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다 말랐는 봉주리를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모양이 돼요 여러분. 이렇게 달팽이 같죠? 이쁘죠? 엄청 크게 이만하게 해야 되니까
심을 넣을 거예요. 또 심을 넣고 안에서 또 한 번 빼서 할 거예요.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 돼요. 이제부터 심을 안 넣어요. 이런 심을 이때까지 넣으면서 했는데 이제부터 심을 안 넣겠습니다. 안에다 넣고 진짜 볏짚 봐요. 다 들어갔어요, 여러분. 볏짚 세 단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. 귀여워. 여러분 끝. 완성입니다. 아, 사진 찍어야겠다.